조금 회복되나 싶더니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규모 없이 생활을 하다 보면 늪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대체 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걸까? 부정적인 상황을 비유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 늪. 실제로 늪은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들다는 특성도 있고 개척지로 활용하기도 어려워서 역사적으로도 쓸모없는 위험한 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늪과 같은 습지는 사실 쓸모없는 위험한 땅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땅 중 하나거든요. 그 습지에서 CO2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습지 자체가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습지는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질소와 인을 축적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물의 흐름을 늦춰 홍수 피해도 줄여주죠. 다양한 동식물이 모여 사는 천연지역이라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게다가 천연지역인 만큼 정말 신비롭고 아주 아름답죠. 다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파괴된 습지를 복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습지 관리와 복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대표적인 곳이 전라북도의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와 정읍 월영 습지입니다.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는 계단식 논으로 사용되다가 폐경지가 된 후 30년 넘는 기간 동안 자연 스스로 원시 습지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운곡 람사르 습지는 정말 희귀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진 땅이 됐습니다. 얼마나 다양하냐고요? 생물 종이 2018년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830여 종의 동식물이 운곡 람사르 습지에 살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각종 동식물은 물론이고 수달, 삭 등 다양한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죠. 습지를 관리하면서 청정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 개체수도 급증해 반딧불 축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월영 습지도 마찬가지죠. 이곳도 운곡 람사르 습지처럼 농촌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습지로 깃대종인 비단벌레와 같은 멸종위기종과 733종의 자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습지 모두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생태관광지로 지정됐습니다. 생태관광이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버투어리즘과 달리 생태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는 일종의 책임있는 관광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반딧불이 풍경을 볼 수 있다니 그러면 우리도 더 환경을 보호해야겠구나. 인간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자연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돌려주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가자. 특히 정읍 월영습지는 생태관광지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죠. 이 외에도 전라북도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다양한 생태관광지가 존재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죠. 먼저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식물과 열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공예 활동을 하는 초록 원정대 체험이 있고요. 새집딸기나 산새소리 따라하기 등의 체험을 하는 에코버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관광 등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생태관광이 주목받고 있죠. 지구의 콩팥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습지. 생태관광을 통해 신비롭고 아름다운 습지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